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데모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재건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뭐 우크라이나라,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뭐 핵 운반 훈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모가 흐름이 막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접근을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라인에서 못 잡아서 올라갔죠. 여기 라인도 어설프게 반등이 어설프게 왔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나리오 1번, 2번을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나리오 3번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장중이라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고요. 여기 라인에서 조금 더 밀린다거나 아니면 오늘 이대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또다시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다렸던 것만큼 조금 과감한 배팅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랑 여기를 두 번 나눠서 들어가도 되고, 나는 시장을 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이런 식으로 다 걸어 놓겠다 라고 해서 여러 번에 나눠 갖고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이런 양봉들의 모습이 연출되면은 이 양봉들에서 여러 번 나눠 가지고 매수를 한다 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흐름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재건이라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뭐 전면전은 아니겠죠. 전면전은 아니고 조금 더 쉬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은 평생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데모 역시도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외인들이 얼마만큼 들어왔네,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들어왔네 이런 것보다는 재료가 노출이 되는지 아니면 재료가 노출이 안 될 때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가는 거, 요것만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장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단은 한 번씩 잡아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 영역 안에서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어렵다라고 하면은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죠. 예,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주도주, 섹터, 뉴스 이런 것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는 분들에서 차이가 크게 나겠죠. 이 차이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과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주식하면 되게 망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허브경제TV 찾아오시고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를 하시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수익은 뭐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으로서 보수 추가적인 부분으로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 챙겨가면 되겠고, 저 허브경제TV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가라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조금 더 밀리고 있죠. 예, 그런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오히려 밀리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매매를 잘못했죠. 내가 여기서 매수해야지. 근데 이 라인 근처까지 왔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매매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영역을 조금 더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고 반등 나왔듯이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도 가격은 여기가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하락이 여기서 마감이 될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매도 구간을
변경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